안녕하세요. 오늘은 곰돌이 토마토 농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쫙 보시면 토마토 배지 재배를 하고 계시고, 1단, 2단, 3단 따시고, 4단 쭉 따고 있는데요. 토마토를 하나 똑 따서 먹어봐야지. 싱그러운 풍경. 그냥 이렇게 슥슥 닦아서, 슥슥 닦아서. GAP 인증받은 토마토고요. 달다. 그냥 정말 옛날 빨간 방울 토마토. 대추 방울 토마토가 아니네요. 이렇게 벌들로 수정을 하고, 오늘은 토마토 길을 가보겠습니다. 키가 되게 커요. 토마토를 따서 먹어봐야지용. 토마토는 요게 매력인 것 같아. 요렇게 이렇게 그 꼭지가 이렇게 발랄하게 딱 토마토가 예뻐요. 안녕. 일하시고 계시네. 토마토 숨 주고 계시는 거지? 어머, 뭐지? 뭐가 물었어? 벌이 날 쪘어. 어떡해. 나는 괜찮은데. 어떡하지, 너? 괜찮을까? 나는 왜 네가 더 걱정이니? 아이고, 따가워라. 따가워. 벌이 쏘였네. 올해 처음으로 벌침 맞았네. 어머, 아파서 깜짝 놀랐더니, 어머, 어떡하지? 아야. 아우, 아파라. 정말 아프다. 이 벌에 쏘인 건 엄청 아프구나. 어머,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돼. 나 꿀벌에 쏘여보긴 처음이야. 수정벌에, 호박벌. 꿀벌이 아니구나, 호박벌. 호박벌에 쏘였어요, 오늘. 야, 이건 정말 멋진 풍경.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픈데? 내가 토마토 맛이랑 뭐 토마토도 호박벌로 수정하고 딸기도 호박벌로 수정을 하고 수정벌로 하는데. 벌에 쏘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벌의 활동이, 수정 활동이 되게 활발할 땐가 보다. 그런 걸 내가 해방을 났으니. 아니면 내가 오늘 안 뿌리던 향수를 뿌려서 그럴까요? 우와! 조심해야겠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확실히 벌이 아예 아파요. 아, 토마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격이 너무 컸어. 벌에 쏘이니 아직도 아파. 요즘 토마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마토 값이 지금, 경매가도 지금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서,
오늘 벌들이 나한테 어떡하지? 자꾸 오네. 이게 토마토 선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따온 토마토를 놓고 이렇게 도글도글도글 굴러가면서 크기대로 똑똑똑똑 떨어지는 선별기입니다. 오늘은 작업이 끝나서 네, 작업이 끝났어요. 여기 지금 한 내가 알기로는 2,000평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의 곰돌이 토마토 농장입니다. 아, 토마토 드실 분들은 미리미리 주문하시고 네, 토마토 꽃도 예쁘지만 토마토 꽃이랑 방울토마토 꽃이랑 비슷해서 크기가 조금 다를 뿐. 어딨나 마이크는? 마이크 여기 있었구나. 잘 들렸나요? 벌에 쏘이는 바람이. 네. 농장은 오늘은 토마토 투어를 하고 갑니다. 자, 대롱대롱 대롱 대굴대굴대굴 이런 게 싱그러운지 너무 조용한데? 진짜 깔끔하시죠? 깔끔하신 분들이라 토마토도 깔끔하게 잘 키우고 계시고. 아, 얼마 전에 참 TV 나왔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토마토 판매 이벤트 할 때도 나오셨고. 아이고. 벌에 딱 종아리를 쏘여서 많이 아프네. 너무 발랄해. 발랄. 발랄한 토마토. 이렇게. 이렇게 꼭지가. 발랄한 게 톡톡 따서. 아주 이거 진짜 아프다. 벌에 쏘인 거. 아이고, 내가 이게 한 손으로 해야 돼서. 근데 꼭지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따볼까요? 근데 오늘 작업을 끝내서 내가 딸 건 없을 것 같아. 자, 이만큼만 따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정성껏 키우신 토마토 맛있게 잘 먹을게요. 벌집한테 또 갔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파 죽겠네. 오늘 이제 벌 무서워할 것 같아. 벌 만만히 볼 게 아니야. 벌을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꿀벌의 임무가 또 지킴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꿀벌은 아니지만. 자, 오늘 수확은 끝. 오늘 나의 수확은 끝. 그리고 여기도 오늘 수확은 끝났어요.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자, 토마토 드실 분들은 미리미리 방울토마토 농장에 직접 구입하시면, 일단은 농장에서 직접 구입하시면 좋은 건 신선한 토마토를 드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꼭지가 이렇게 발랄하게 딱 시들지 않은 거. 그리고 토마토는 또 사실 후숙해서 먹어도 맛이 있으니까요. 일단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토마토는 이렇게 잘 키운 토마토 밭에서 맛있는 토마토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방울토마토 계절이에요. 안녕.